제가 분위기를 띄운 건 아니고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분위기가 떴어요. 네. 지금 맞떴어요. 예. 제가 그 작업을 영화 작업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네. 좀 어색해하고 좀 힘들어 했었는데 옆에서 배우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성 씨하고 현경 씨하고 예.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시아. 네. 예. 많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현장에서요. 예. 오대왕 팬클럽이 있었는데 오. 회장 부회장이었어요. 제가. 네. 예. 그래서 맨날 도찰하고 오대환 씨 모습을 네, 그랬었어요. 다음 오대환 씨 촬영 현장에 서포트도 할 계획입니다. 네. 아, 그 정도예요? 커피차 지원. 아니 영화 끝나자마자 바로 해체한 걸로. 네? 전화해도 뭐 안 받고 그런다 그러지 않았어? 네? 야. 일단 저는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칸이 선택한 영화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작품성과 흥행성을 네. 겸비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뭐 최고의 스릴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증이 된 거니까. 며칠 그 날씨도 굉장히 덥고 습해서 살기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이 오피스가 그 덥고 습한 것들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